소문 끝에 그 기술자가 전화하려고 했던 분. 이모. 그 이모님을 제작진이 지금 만났습니다. 오, 진짜요? 네, 진짜? 만났고요. 방송 최초로 몇 가지를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진 기자. 예,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취재를 했고 3년 전에 있었던 의문스러운 목선 귀순 사건의 풀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만갑에서 최초로 저희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모님이 전해주신 건데 우리가 아까 의상 문제를 제기했었던 인민복 차림의 말끔한 20대 남성 그 남성이 이모와 통화하려 했었잖아요. 그 이모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선장과 함께 귀순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인민복 차림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그런데 인민복 20대 남성은 북한에서 수제로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심지어 의대를 준비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왜 오징어잡이로 위장해서 탈북을 하게 됐을까? 이게 이모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동조사에서 얘기했던 진술대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다고 해요. 탈북 동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당 간부들, 자녀하고 본인 친구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 몇몇 전달해주기도 했나 봐요. 아, 던졌구나. 예,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커졌지. 탈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자, 지금 심지어 평양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양도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심지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북한에서? 그러니까 뚫는 애들이 있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우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에도 꽁꽁 막고 있었던 인터넷을 뚫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보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즐겨봤느냐? 송중기 씨가 주연했던 태양의 후예. 이야. 이거 어마어마했고. 태양의 후예를 즐겨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벌써 그때요? 내가 하나원에서 봤는데 그거. 이모님은 이미 북한에 사시다가 탈북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었던 탈북 주민이었고. 그래, 이모님이. 그래. 한국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모도 탈북을 했었고 드라마도 잘 보고 있었지만 선택 탈북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집에 보위부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쓰고 있었던 노트북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압송이 돼요. 보위부가 노트북 암호 풀라 라고 끝없이 주문하지만 노트북을 암호를 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한류 콘텐츠는 거처벌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사용 수준 암호를 불고 싶어도 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보위부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받아서 기다리는 중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보위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기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취재를 했는데 이걸 다 상세하게 방송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보위부에서 탈출할 기회가 생겨서 탈출을 했고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게 그 이모님의 전언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아라 씨가 제기했던 의혹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보위부에서 탈출한 사람이 어떻게 신분 검사를 통과했냐? 왜냐면 북한에서 배 탈 때 신분 검사를 받는다고요. 그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선장을 구워 삶았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뇌물을 주고 신원 검사, 신분 검사를 피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왜 저기 드라마 보다가 적발된 사람이 배를 탈 수가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탈출을 했다는 탈출. 오징어 철엔 달라요. 오징어 철엔 달라. 이게 무슨 말씀? 아, 오징어 철엔 배를 탈 수 있어요. 아무나 막 탈 거예요. 인력이 없어서. 그 얘기. 박명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오징어잡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검사가 굉장히 느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북으로 가고 싶다던 그 두 명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렇지. 그러면 알고서 따라왔냐 모르고 따라왔냐. 일단 남으로 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즉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만 탈북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고 오징어잡이를 하자 일당 주고 두 명의 인부를 구했고 왜냐하면 세 명 이상이 북한에서 배를 타야 출항을 해주니까. 그래서 쪽수를 맞춘 거예요, 네 명을. 그래서 한 조처럼 바다에 나가게 됐고 출항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었더니 갑판 밑에 숨어서 세 명이 배 위에 있고 출항을 했다. 그래서 네 명이 하더군요. 예.